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창원 LG의 자 공격인데요. 김실의 자 첫 패스가 중요합니다. 제퍼슨 시간 좀 보내면서 제퍼슨 1초 던집니다. 들어갔어. 번데미터 경기 이렇게 승부가 가렸습니다. 1쿼터 번데미터의 주인공은 부산 KT였는데 4쿼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버리는군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7초, 6초. 아, 여기서. 아, 지금 파울을 했어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5.8초. 첫 패스 잡는 선수가 중요하고요. 자, 함지훈 잡았어요. 3초, 2초. 아, 열렸어요! 열렸어요! 2초. 아,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 김선영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올려놨습니다. 봤습니다. 시간 흐릅니다. 골밑 빼줍니다.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동작입니다. 데릴 먼로도 잊을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먼로도 쓰이는 세 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10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혁 옆으로 이동 안쪽 김영환 뜹니다. 3점 들어왔어. 들어왔어. 경기 끝납니다. 자, 마지막 장면 나오죠. 와. 참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시도했던.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공을 살려냅니다. 이광재. 5초. 4초. 3초. 멀리 갑니다. 이성호.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에 용기로. 와, 정말 오늘 믿기지 않을 장면을 마지막에 이성호 선수가 만들어주면서 결국 기미가 전자랜드를 꺾고 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자, 14.7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파울 작전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현민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서서히 시동을 겁니다. 자, 이제는 수비가 전체적인 수비치라 그래도 믿고였어요. 이현민 측면에서 블루터 들어갔어요. 네. 3.3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두 점 뒤는 모비스 먼 거리 3점. 아! 역전이에요. 네. 김현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렇게 극적인 승부가 나네. 기적. 네, 기적입니다. 박수 쳐주는 강을진 감독. 이건 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 김현중 오늘의 스타가 되어 끝났고요. 모비스는 6연승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아, 여기서 척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늘 김현중, 김여범 인터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저게 들어갔어요. 저게 몇 미터쯤 될까요? SK에서 역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4점 차. 그리고 이 자유투 성공. 아, 외면합니다. 2초 남은 상황. 1초. 김선영. 선점 시도. 김선영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스펜서 선수가 손을 길이 들어요. 자, KT에게는 2점 맞춰 양 팀의 5라운드 김영환에게 전달. 그리고 김영환이 어렵게 들어갔어요. 김영환, 김영환입니다. 김영환의 득점. 이게 패배가 두고두고 시즌 그렇죠. 막바지 나온 장면인데 왼손으로 쿠션이 들어가요. 와. 아마 이 슛이 성공된 이후에 KT 선수도 KT 선수지만 지금 인천에서 전자랜드 숙소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죠. 지금도 이 메이스와 네. 기승호가 잘 붙어 있었거든요. 수비 잘한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석점이 나왔어요. 네. 김영하 선수의 훅슛. 네. 석점 라인 뒤에서. 네. 자 보시죠. 림으로 네. 달려가는 게 저는 이 세레머니 이 장면도. 네. 야 얼마나 본인이 좋았어. 네. 첫 경기에서. 야 이건 정말 두고두고 잊혀질 수 없는 네. 장면일 것 같은데. LG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아 이거 뭐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요. 조성민이 나옵니다. 조성민의 석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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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조성민 선수가 넣으네요. 자 못해줘! 못해줘! 무태정을 넣었어요. 무태정의 역전 버즈비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도요 중계하면서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저도 해설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야 지금 조승민 선수 3점 벌어 역전승 거둔 눈앞에 있었는데 마침내 경기 집중력이거든요. 지금 캐치 선수들이 백코트 하면서 지금 문태정 선수를 놓쳤어요. 올 시즌. 야 이 조승민 선수가 넣으네요. 자 무태정 무태정. 야, 무태조승을 넣었어요. 저쪽으로 나가나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반대편 양희중에게 서둘 이유가 없어요. 슛!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3초, 2초, 슛! 마커스 겟! 마커스 겟! 나오자마자 저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거의 뭐 이거 전주의 분위기는 챔프전 우승한 그렇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열광적이었어요. 오늘 28화가 네. KCC가 6강 가는 길에 네. 거의 한 6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끝내기 버저비터 아직 9점 채 이들 뺏긴 상황에서의 끝내기 석점은 네. 이보다 더 극적인 농구에서의 상황은 없겠죠.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